수학능력 시험 다음 날부터 뜨거운 논란이 된 영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능 영어 25번인데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설명 중 틀린 보기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4번. 그런데 보기 5번도 틀린 내용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내일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저희 뉴스쇼가 취재한 결과는 아직 교육부 입장은 확정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도 문제 보셨죠? 예, 어제 오후 늦게 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기사를 저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예. 예, 이 문제가 이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교육문화평가원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예. 현재로서 교육문화평가원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서 그 기사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내일 뭐 발표가 있을 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 문제가요. 그 5번 보기에 이제 18%가 증가했다. 이 보기 내용이 문제가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제는 이제 2006년에 2%였고 2012년에는 20%였다. 그래서 이제 2006년과 비교했을 때몇 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8%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이제 보기에는 18% 증가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이 퍼센트의 그 수치 차이를 비교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로 써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비율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퍼센트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어떤 퍼센트와 퍼센트의 그 격차를 비교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통계청의 상식으로 보면은 틀린 거네요. 예, 통계청의 지금의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명시하고 있는 거에는 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교육부에서도 이 복수 정답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 작년에도 세계 수능 지리 문제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평가원이 교과서에 쓰여진 대로 정답을 해석하면 문제가 될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논리를 계속 폈고 뭐 수험생들이 이제 이의제기하니까 그 묵살하고 1년 동안 소송을 벌였는데 결국 최근에 그 패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아직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계 전문가들은 좀 오류를 좀 인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예. 또뭐 익명의 이 평가원 관계자도 비공적으로는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제 오류가 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작년처럼 그렇게 또 계속 이걸 뭐 부인하고 소송전을 가지 말고요. 신속하게 좀 인정하면서 복수 정답 처리 등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영어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만점이 한4% 될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고, 따라서 이한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예, 상식 수준에서 그렇죠. 봐도 당연히 이거 복수 정답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 당국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지금 이제 아마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아마 이제 수렴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 이런 이제 국민과 수험생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복수 정답에. 네. 관련된 이의 신청이 어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평가원에서는 당초 24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어제 그 교육부로서는 정확한 시점 이야기는 저희한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기사가 난 것처럼 뭐 특정 일에 이것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된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네. 이제 세계 지리 8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심사를 불과 8분 30초 만에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때 그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좀 밝혀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이게 진행되는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뭐이 속타는 수험생들이나 또 가족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심사를 위한 심사에 불과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올해도 작년처럼 뭐이 문제를 대충 처리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평가원에서 작년 수능 문제로 엄청난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예. 예, 가볍게 이번에는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러한 대입 수능 문제, 뭐 작년과 올해 계속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테고 일단 그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출제 오류 문제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수능이 이제 아주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갖는 시험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 이제 하다 보면은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오류를 사전에 얼만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 현재는 이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을 그 제한된 인력풀에서 이제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의가 제기됐을 때 이것을 평가원 자체적으로만 좀 판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좀 더 공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판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눈치를 살펴서 뭐 오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비공개를 하다 보면은 뭐 수험생들을 납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94년도에 이 수능이 도입되고 나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수능 오류가 인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복수 정답 처리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 작년에 이 수능 오류 문제처럼 평가원이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 계속 이게 피해가 더 걷잡아지는 그런 오류가 반복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오류를 좀 판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출제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 아까 시스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네. 지금도 그러니까 한 달간 그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 모아놓고 극비리에 숙식하시면서 시험 문제 완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제 과정을 좀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책을 낼 때 예. 이게 비문이다, 뭐 오탈자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면은 글을 쓴 사람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제 3자에게 교유를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걸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색한 문장인지 이게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능 출제 과정에다 비유를 하자면요. 이 출제 시스템하고 검증 시스템을 좀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분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이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단일 기관에서 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출제도 하고 또 그 출제 문제에 대해서 검증까지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조직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걸로 좀 해석되면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와 검증을 별개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좀 분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출제위원이 교수님들이시고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검토위원들은 선생님들이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뭐 사제지간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선후배도 있을 수 있어서 교피아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말씀처럼 이제 대체로 출제위원들은 교수들이 맡고 있고 그리고 검토는 이제 평교사들이 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들 대부분이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뭐 출신의 선후배나 동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오류 문제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이제 변치 않는 게 이처럼 출제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대부분이 이런 선후배 사제지간 이렇게 얽혀있다 보니까 예. 이 관계를 빠져나와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토를 받은 그 평교사 입장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교수들은 정당한 지적을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특히 그 강하게 너무 또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은 다시는 이제 이런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또 피하려고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좀 꺼린다 이렇게도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처럼 좀 이번 그 사태를 좀 계기로 해서 이런 학계와 평가원 또 교육부를 연계하는 소위 뭐 교피아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좀 매뉴얼에 따른 어떤 점검 이런 거마저 좀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좀 그 검토위원으로도 좀 교수들이 좀 대거 참여하게 하고요. 예. 또 같은 동문의 경우는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에서 좀 아예 서로 재책시키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이런 공고한
그 인맥의 어떤 장벽 이것을 좀 부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위원들이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학생들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문제별로 안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체감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이제 출제위원회도 그런 교사들이 또 검토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뭐 교수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참여하는 방법을 아마 거기서 강구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능이 점점 이 권위를 잃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수능을 자격고사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난이도 문제라기보다는 권위의 상실은 출제 오류 문제에서 더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평가원이 애초에 뭐 목표로 제시하고 공개했던 그런 난이도 기조가 이제 실제와는 다르게 이게 나타나는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목별 편차가 너무 좀 심하게 뭐 나서 이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이제 수능을 자격고사로 만들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대외적으로는 교육부가 이런 정책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능의 이제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의 난이도가 이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물수능 이런 논란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예. 이제 물론 장점은 수능이 이제 오로지 수능만을 가지고 대학 입학의 어떤 그 절대적인 변별 기준을 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막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수능의 유상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인 그런 제도로 좀 평가를 하고 또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박홍근 의원 만나서 말씀 들어봤습니다.